안녕하십니까. 오늘 발제를 맡은 정민영입니다. 제가 지난 4년간 혁신도전 프로젝트 추진단장을 맡아서 일을 하면서 아쉬웠던 점, 앞으로 개선하면 좋겠다 생각하는 점들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서는 보시는 바와 같고요. 우리가 이제 혁신도전형이라는 얘기가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혁신은 뭐고 도전은 뭐냐? 또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그냥 한번 정의를 하고 이 정의가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오늘은 이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자 이런 취지로 말씀드리면 근본적으로 새롭게 바꾸는데 중요한 거는 결과가 파급효과가 커야 된다. 그러니까 뭔가 많이 바꿨는데 파급효과가 없으면 사실은 혁신적이라고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목표가 도전적이면 방법은 무조건 혁신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방법대로 하면서 기존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목표가 도전적이면 방법은 혁신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아마도 이제 이 뒤에 나오는 모든 혁신도전형 R&D의 노력들 과거 한 30년 동안 정부에서 많은 노력들을 했는데 그게 다 성공적이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것은 연구개발을 둘러싼 환경과 시스템은 그대로 놔두고 이렇게 포장만 계속 바꿔가면서 했기 때문에 근본적인 혁신이 어렵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는 근본적으로 뭔가 변화를 추구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목표가 도전적이고 그 결과로 임팩트가 큰 것들을 우리가 혁신도전형 R&D라고 일단 정의를 하고 이런 혁신도전형 R&D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R&D 묶어서 연구개발이라고 통칭을 하는데 사실 리서치하고 디벨롭먼트는 완전히 다른 영역이거든요. 그 밑에 깔려있는 기술은 동일할지 몰라도 리서치 잘하는 사람하고 디벨롭먼트 잘하는 사람의 캐릭터도 완전히 다르고 각각의 요구되는 조건들도 다 다른데 우리가 이걸 이제 R&D라고 막 묶어서 얘기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리서치는 과학의 영역이고 사실 디벨롭먼트는 비즈니스 영역이라서 이 두 개를 잘 연결하는 기업들은 상당히 성공을 하고 있지만 이 중간에 갭을 메꾸면서 연결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제가 기업에서 한 30년 넘게 연구개발도 직접 해보고 뭐 전략팀장도 해보고 여러 가지 그 연구개발 주변에 관련된 일들을 하면서 느낀 거는 이게 기업 내에서조차도 R과 D를 연결하는 것이 어려운데 정부 R&D에 주로 이제 많이 하고 있는 R과 기업들이 원하는 D를 연결하는 것은 대단히 지난한 일이다. 그래서 혁신도전형 R&D를 정부가 추진할 때는 어쩌면 이 간극을 메꾸는 저희 혁신도전 프로젝트 추진단의 모토가 브릿지 더 갭이었는데 이 간극을 메꾸는 일에 좀 중점을 두고 하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혁신도전형 R&D의 특징을 그냥 좀 저희 나름대로 추진단 제가 있을 때 정리해 본 건데요. 일단 파급 효과가 크려면 주제 선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도 나중에 굉장히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유망 종목을 잘 선정해야 돈을 벌듯이 연구 주제 선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종목 선정만 잘한다고 해서 돈을 버는 건 또 아니죠. 종목 선정을 해도 중간중간에 관리를 잘해야 오를 때는 더 오를 것 같아서 못 팔고 내릴 때는 손해볼 것 같아서 얼른 또 팔고 뭐 보통 거꾸로 많이 하죠 저희가. 예, 그래서 돈을 못 버는데 아무튼 연구 추진하는 방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 정부 R&D의 속성에 좀 제가 볼 때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연구 주체들이 자유롭게 참여하고 그 연구자들이 자율적으로 뭔가를 결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제 연구재단 15주년 행사에서도 제가 잠깐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 우리나라 정부 R&D는 산학년이라고 맨날 얘기하지만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관학년이다.
관이 결정하고 학연은 거기에 따른 책임을 지는 책임과 권한이 완전히 이원화된 이런 좀 얄궂은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 혁신도전형 R&D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되는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어제 이제 그 포럼에서도 계속 PM 얘기가 나왔습니다. PM이 뭐냐? PM이 어떻게 육성되어야 하냐? 이런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정부 R&D가 매년 한 6만 개 정도 이상의 과제가 착수되고 완료되고 있는데 그 6만 개가 다 혁신도전형일 필요는 없고 혁신도전형일 수도 없고 혁신도전형이어서도 사실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손 부원장님께서 5% 말씀을 하셨는데 대부분의 연구 예산,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기존에 하던 대로 그냥 하면 됩니다. 기존에 하던 걸 하고 왜냐하면 그게 필요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 대로 하면 되는데 기존에 하던 일들을 기존에 하던 대로만 해서는 우리가 과학기술 선도국가가 되기는 어렵고 이제 뭐 24시간 주 7일 일해서 열심히 노동력으로 먹고 살던 시대를 거의 종말을 맞고 있어서 뭔가 기술 중심의 이제 선진국형 경제체제로 전환을 하자고 그러면 한국 고유의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열심히 노력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어서 뭔가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 그런 시점이고요. 그래서 다들 혁신도전형 R&D 얘기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그 혁신도전형 R&D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프로리그를 출범하자 분야별로 프로리그를 출범할 때가 되었다. 선수들이 많이 육성이 됐으니 지난 한 60년 정도 대한민국이 뭐 미국 수준은 안 되지만 그래도 R&D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세계적인 선수들도 부분별로 분야별로 몇 명씩 양성도 되고 하니 이제 프로리그를 출범해도 되겠다. 그럼 PM은 누구냐? PM은 각 분야별 프로리그의 대표팀 감독이다. 그러면 이제 감독도 양성을 해야 되겠죠. 필요하면 해외에서 수입도 해와야 됩니다. 좋은 PM이 국내에 없으면 해외에서 수입할 필요도 있고요. 자,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이게 한 장에 다 볼 수 있는데 90년대부터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 모든 노력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이게 하나의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 부처가 하는 연구 개발의 대형 사업들을 만든다든가 또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이걸 전담하는 기관도 없었고 이러한 프로그램들에만 적용되는 룰과 프로세스도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뭐든지 움직이게 돼 있는데 뭐 국가재정법이라든가 연구개발 요즘 뭐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혁신법이라든가 이런 법체계는 그냥 동일한 상태에서 이 제목과 포장만 쭉 바꿔가면서 일들을 했기 때문에 사실 끝나고 나면 뭐가 남았지 하는 그런 의문들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제가 추진단장에 부임을 해서 제일 먼저 한 게 글로벌 프론티어 이 사업의 연구 성과 보고서들을 쭉 다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뭐 대단히 어마어마한 성과들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그런데 과연 그게 우리 체감이 가능한가 하는 거는 좀 의문이 있고요. 아마 많은 연구과제들이 비슷할 겁니다. 뭐 저희 혁신도전 프로젝트도 2000년부터 4년 동안 진행을 했고 산업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현재 진행 중이고요. 과학난제 이 사업도 이제 2기를 진행하고 있고 미래 도전 국방 분야의 K-DAPA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과기부에서 한계도전 또 프로젝트를 새로 시작을 했고요. 저희 뭐 개요고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혁신도전 프로젝트 추진단이 사실은 거의 전 분야를 커버했지만 저희가 안 보는 거는 하나 기초연구는 저희가 터치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초연구를 육성하는 프로그램들은 다 따로 있기 때문에 나도 없고요.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봤던 것이 결국 파급효과와 명확성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테마를 선정하려면 결국 소스가 많아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경로에서 테마 발굴을 추진했고
한 800건 정도의 아이디어 중에서 한 최종적으로 20건 정도가 최종적으로 테마로 확정이 됐고 기획을 해서 각 부처에 사업 시행을 하도록 이관을 했습니다. 그 20개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고요. 보시는 것처럼 뭐 바이오, 원자력, 뭐 IT 뭐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 분야들을 다 커버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과학자들하고 저희가 미팅을 했고 제가 4년 임기 끝나고서 이렇게 쭉 정리해 보니까 한 1,000명 정도의 과학자들하고 저희가 미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을 알 수 있었고 많은 얘기를 들을 수 있었던 좋은 귀중한 기회였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감사한 기회였고요. 근데 하면서 보니까 이제 문제가 많아요. 이게 가버먼트 프로그램 집3 그 관점에서 정리를 한 건데 일단 혁신도전형 R&D를 지금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랬고 컨트롤 타워가 사실은 없습니다. 연구 실행을 이제 각 부처가 알아서 하기 때문에 혁신도전형 R&D 컨트롤 타워를 어떻게 구성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뭐 각 부처별로 또 이렇게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다 보니까 좀 일관성도 좀 부족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프로세스는 기존에 있던 프로세스를 그대로 따라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안에 내부 운영 규정을 뭘 바꿔도 상위법인 뭐 혁신법이나 이런 거를 그 넘어설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 그 틀 안에서 움직이는데 그 틀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공무원이 볼 때 연구자들을 믿지 않는 그 불신에 기반한 법제도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뭔가 이렇게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사고를 하고 행동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예산 프로세스도 연 단위의 회계 기준이라서 뭔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뭐 어떤 통계를 보면 95%라고 그러고 어떤 통계를 보면 98%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정부 R&D의 성공률이죠. 그러니까 95%나 98%가 성공한다는 것은 거의 미러클인데 그 기적을 매년 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뭔가 다른 생각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뭔가 전권을 준다 그래도 전권을 받을 만큼 훈련되어 있는 PM도 사실 없고 전권을 주고 싶어 하는 사람도 없고 근데 전권을 주지 않고 지금처럼 결정은 관이하고 책임은 민이 지는 이런 시스템에서는 좋은 PM이 나올 수가 없죠. 예, 뭐 그렇습니다. 이게 뭐 조직 얘기는 계속 나오는 거고요. 뭐 예산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개념의 혼선도 있고 그래서 나름 이제 좀 서로 개념을 명확하게 하자. 이 작업은 지금 굉장히 그 혁신본부 주관으로 범부처적으로 이렇게 개념과 기준을 마련하느라고 개념을 정립하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 뭐 이건 좀 조만간 마무리될 것 같고요. 결국 혁신도전형 R&D는 연구자들의 제안에 의한 바텀업이어서는 곤란하다. 국가의 어떤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 부처가 책임지고 우리 부처가 담당하고 있는 영역에선 이거는 반드시 5년 내로 또는 10년 내로 해결돼야 되는 것들이 있다면 그거를 제시해서 실행은 뭐 누가 하든 그 문제를 정의하고 제안하는 것은 부처가 해야 된다. 저는 그게 성공하는 하나의 그 패스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 여기 있는 것처럼 규제 감독 중심이 아니고 부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자들이 들어온 거기 때문에 부처 입장에서도 과감하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죠. 지금은 연구자들이 제안한 거를 거의 각 부처가 그래 너 한번 해봐 이렇게 해가지고 시혜성으로 그랜트로 돈을 이렇게 주는 거라서 정부가 갑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돈을 제대로 쓰는지 간섭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 부처가 제안하고 연구자들이 그걸 채택해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면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용 프로그램 및 전담기구 설립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5% 정도의 별도의 기존과는 전혀 다른 메인스트림에서 벗어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일종의 별동대 내지는 수색대 같은 역할을 하는 거라서 이게 본대와 수색대가 같이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본대에 적용되는 전투수칙과 그 수색대에 적용되는 전투수칙은 달라야 합니다. 그리고 프로리그와 아마추어리그에 적용되는 룰도 달라야 하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별도의 규정과 별도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기존의 행정공무원들로 하여금 관리하게 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다 똑같아집니다. 제가 볼 때는 과거 이제 중국의 많은 이민족들이 침입을 했다가 결국 한족에 동화되는 과정을 거쳤는데 그 쪽수에 밀려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5%의 왼손제비들을 열심히 육성해도 그 왼손제비들을 95%의 오른손제비 조직에다가 관리를 맡겨놓으면 그 5%의 왼손제비들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다 오른손을 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죠. 그래서 전담기구를 만들어서 그들에게만 적용되는 특별법도 만들고 그래서 5%만을 위한 프로리그를 하나 만들어줘야 된다. 이게 정답인 것 같고요. 그러면 그런 걸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동안은 어떻게 할 거냐 하지 않느냐. 뭐 최대한 현재의 법 제도 안에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거는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좀 개정을 해줘야 된다. 뭐 그런 생각입니다. 개정에는 한계가 있겠지만 뭐 시행령이나 이런 걸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좀 해결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추진단이 이제 뭐 이 부분은 저는 이제 전임자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단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지만 그러한 프로그램이나 제도가 정착되는데 추진단이 좀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보니까 어떤 질문에도 있던데 이게 이제 현재 사업을 각 부처가 알아서 하고 있는데 범부처의 이런 전담기관이 필요하냐? 예,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필요합니다. 지금의 범부처 사업들은 어찌 보면 여러 부처가 같이 하는 것처럼 포장은 돼 있지만 그 안에서 각자 따로 살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사결정도 각각 따로 합니다. 뭐 예를 들면 혁신도전 프로젝트 사업 중에 하나가 과기부와 환경부가 같이 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환경부하고 상의 없이 과기부가 일방적으로 예산을 반토막을 냈어요. 그러면 그 사업의 결과물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지느냐? 아무도 책임 안 지는 거죠. 목표 변경을 하겠습니다 했더니 목표 변경은 불가. 그냥 관에서 결정했으니 책임은 민이 져라. 이게 이제 현재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범부처 사업일수록 통일된 기관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고요. 예, 전담기구가 있어야 합니다. 다파 같은 전담기구가 필요한데 우리는 이제 전담기구 얘기하면은 꼭 뭐 연구재단이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같이 공무원들의 산하기관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해서는 무조건 실패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전담기관은 공무원이어야 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래야 다른 공무원들이 간섭을 안 하죠. 그리고 여기 들어오시는 그 이 기관에 소속되는 이른바 PM들은 뭐 임기제 계약직 공무원으로 하면 됩니다. 뭐 그래야 연봉도 시장 상황에 맞춰서 좀 자유롭게 줄 수 있고 임기 한 3년에서 5년 정도만 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